주무실 분은 그냥 주무시고요. 되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에요. 오픈소스 라이센스라는 게 이제 그런 취지가 있고요. 그 퍼미시브한 라이센스면은 남의 걸 가져다가 내가 쓰고 내 거는 공개하지 않으면은 뭔가 꺼리낌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게 이제 이득을 얻는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동작을 하지 않습니다. 시장이라는 건 아주 냉정하거든요. 시장에서는 어떻게 동작하냐면은 이런 식으로 해요. 예를 들어 이제 오픈소스 커뮤니티가 있어요. 바깥에 이제 오픈소스를 만드는 조직들, 취미든 뭐 어떤 목적으로. 우리 회사가 있어요. 우리 회사가 바깥에 있는 버전을 가져다가 우리 회사 고객을 위한 버전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버전하고 우리 회사 고객은 좀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회사 고객에 필요한 기능이 조금 더 있을 거고 원래 있던 거를 좀 고치게 되겠죠. 그 고친 걸 가져다가 내 버전을 따로 유지를 해요. 이렇게.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보면은 커뮤니티도 바보가 아니니까 바깥에서도 계속 개선이 일어나겠죠. 그 개선이 일어나서 B하고 C 기능이 이제 추가가 되는 거예요. 나는 A를 추가하고 좀 고쳤는데. 근데 우리 고객도 또 발전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 고객이 B하고 D 기능을 원해요. 그러고 나면은 B 기능이 여기 만들어져 있고 A는 내가 만든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할 수가 있겠죠. 이 커뮤니티의 1.1 버전을 다시 가져다가 내가 D를 여긴 D가 없으니까 새로 추가하고 A는 원래 있던 거를 여기다가 다시 얹고 그 다음에 A 때 1.0 A를 만들 때 이제 뭐 버그 좀 고치고 뭐 수정하고 했던 거를 여기 또 작업을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계속 할 수가 있습니다. 커뮤니티에 이제 새로운 기능을 추가했는데 우리 고객이 예전에 원했던 A 기능을 커뮤니티 쪽에서 이제 구현을 하는데 조금 다르게 구현했어. 그러면 이제 고민이 조금 되겠죠. 커뮤니티 버전이 발전을 했는데 우리 고객이 원했던 A 기능도 이제 들어갔고 우리 고객이 원했던 B 기능도 들어갔는데 A가 좀 다르게 구현돼 있고 D하고 D는 우리가 새로 넣은 거고 해서 이때 이제 결심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만든 A를 고객이 지금 쓰고 있으니까 그걸 그냥 유지하고 우리 새로운 고객이 원하는 E하고 F를 여기다가 이제 추가해서 완전 새로운 커뮤니티 버전과 상관없는 새로운 걸 이제 가는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우리가 예전에 작업했던 V1.1D 얘를 포기하고 1.2를 가져다가 여기 했던 작업들을 새로 하고 고치고 해서 커뮤니티 버전 기준으로 1.2F를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뭔가 작업을 할 때 커뮤니티의 업투데이트한 버전을 가져다가 우리가 했던 작업을 계속 얹어가지고 우리 고객을 위한 버전을 계속 새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합니다. 근데 이 과정의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영역들은 아무런 생산성에 도움이 안 돼요. 내가 개발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소프트웨어 만든 사람. 그러면은 지난번에 했던 일을 똑같이 해야 되는 거야. 이런 걸 우리가 전문용어로 섭질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내 역량에도 도움이 안 되고 회사가 전혀 새로운 가치를 만들지 않는 일에 시간을 똑같이 써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바깥에 있는 걸 가져다가 오픈소스를 가져다가 내가 고치고 그거를 내 버전으로 공개하지 않는 거는 바보짓이라는 겁니다. 이게 나쁜 선택이고요. 실제 좋은 선택은 이런 거예요. 커뮤니티에 있는 버전을 가져다가 우리가 뭔가 수정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수정한 버전을 커뮤니티에 돌려줘요. 우리 걸 공개해. 그럼 커뮤니티가 새로운 기능을 넣을 때 이 내가 개정한 버전을 기준으로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죠. 그래서 커뮤니티 버전을 업투데이트한 걸로 계속 내가 유지를 해주면은 이쪽에 보면은 빨간 줄이 없잖아요. 우리 개발자들, 우리 직원들은 항상 자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새로운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회사 입장에서 보면은 의미 없는 투자가 없어져요. 그래서 회사는 가장 돈을 덜 들이고 고객을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뜻 느낌에는 퍼미시브한 라이센스를 쓰면은 누군가 가져다 쓰고 자기 걸 공개하지 않을 것 같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가져다 쓰고 공개하는 게 이익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만들어지는 대부분 오픈소스들은요 퍼미시브한 라이센스를 가지고 공개가 돼요. 어머니 회사가 가져다가
몰래 숨어서 개선하고 이럴 것 같지가 않다라는 이제 확신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그 회사한테 손해니까. 한번 뭐 하나 딱 팔고 평생 먹고 살 거 아니면은 저런 선택을 아까 그 나쁜 초이스를 선택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중복 개발 없이 기술 부채라는 단어는 되게 전문 용어인데 기술 부채가 뭐냐면은 내가 뭔가를 만들어서 고객한테 딱 넘어가는 순간 그거를 메인테넌스를 해야 되잖아요. 내가 계속 손을 봐주고 고치고 기능 업그레이드 해줘야 되고 이거를 우리가 기술 부채라고 합니다. 근데 커뮤니티의 버전을 옮기면은 우리가 A를 여기 추가한 게 바깥에 있는 사람들 다 보잖아요. 바깥에 있는 누군가의 고객이 A를 필요로 했을 때 그 사람이 이 A를 더 좋게 고치고 문제가 있으면 수정하고 하겠죠. 그러니까 기술 부채를 온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바깥에 넘기는 거예요. 또 일부는 나도 고치겠죠. 그렇지만 기술 부채를 온전히 내가 다 감당하는 게 아니라 커뮤니티하고 같이 감당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 퍼미시브한 라이센스는요. 회사에 이득이 돼요. 공개하는 쪽이나 공개하는 쪽은 이게 우리 회사가 이걸 공개했대 봐요. 그럼 다른 회사가 기능을 막 넣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득이 되고 다른 회사 입장에서는 내가 기능을 넣은 거를 넣는데 바깥의 기능이 업그레이드 될 때 내가 예전에 했던 일을 똑같이 하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원래 이 V1.0이라는 게 우리 고객이 당장 필요했던 거였어. 그러니까 최소한의 투자로 이득을 볼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퍼미시브한 라이선스가 생각보다 잘 동작을 해요. 이제 오픈소스의 기본적인 질문은 이제 이 퍼미시브한 라이선스가 암시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오픈을 해야만 되는 이유를 찾아내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좀 어려운 문제죠. 내가 만들고 있는 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공개한다는 것은 이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나한테 확신이 필요한 겁니다. 또 오픈소스 오픈을 하면 안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도 있죠. 예를 들어 우리가 만드는 게 국방이 되게 중요한 소프트웨어야. 그럼 이거를 공개하면은 적들도 이걸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약간의 위협이 있을 수도 있죠. 오픈소스 라이센스는 기본적으로 이거의 사용에 제한을 걸지 않는 게 라이센스의 기본 철학인데 내가 이걸 공개했을 때 나한테 직접적인 위해가 가해질 가능성이 있으면은 공개를 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근데 뭐 자기가 선택하는 거니까. 그래서 오픈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고요. 어디다가 어떻게 공개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도 해야 되고 오픈한 뒤에 남들도 이제 나랑 같은 소스를 보게 되고 내가 가진 거를 똑같이 남들도 가지게 되니까 나는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근데 대부분 답은 공개하는 게 정답이에요. 아까 그 이득 때문에 공개를 하고 나면은 회사 입장에서는 내가 공개를 하고 커뮤니티의 개발 역량, 커뮤니티는 사람들이 나랑 같은 걸 보고 나를 도와주게 돼 있어요. 당연히 그 사람들도 이익을 얻죠. 그러니까 협업을 통해서 계속 이노베이션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득이 된다라는 거고 오픈을 하는 게 도움이 되는 이유는 소스 코드가 오픈이 돼서 당장 이거를 다른 회사에서 가져다 쓸 수 있는데 그 기술 자체는 코드가 아니라 사람한테 남아요. 그래서 아직도 기술 우위가 우리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아까 우리 알파고 얘기할 때 2015년에 구글이 텐서플로우를 공개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개나소나 텐서플로우를 가져다가 구글보다 더 잘하는 회사가 생겼냐?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소스를 공개를 해도 소스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분명히 있지만 소스에 내포돼 있는 그 소스를 만든 사람을 능가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게 책 쓰는 거랑 똑같죠. 내가 노벨상 받은 어떤 사람이 쓴 경제학 책을 보고 공부를 해요. 당연히. 근데 내가 경제학적 지식이나 경제학적 인사이트가 그 사람보다 높을 수는 없죠. 기술은 사람에 남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오픈을 해도 내가 굶어 죽는다거나 내 경쟁력이 떨어진다거나 하지 않아요. 오픈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저 사람을 보게 되는 거죠. 아, 되게 자신 있구나. 저 인간은 착하기까지 하구나. 자기 걸 다 공개했으니까. 이런 느낌으로 시장이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개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저기 두 번째 질문에 관한 답들이 조금 있어야 되죠. 어디까지 공개할 거냐? 모든 걸 다 공개할 필요는 없죠.
근데 되게 핵심 기술을 공개하는 게 맞고요. 어느 시점에 할 거냐? 우리가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처음부터 공개하는 게 맞아요. 다 만든 다음에 딱 공개하면은 남들이 그걸 이해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공개를 하면은 기술은 계속 우리가 리드하지만 공개하면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쓸지를 알면서 가기 때문에 또 자기가 여기 어떻게 기여할지를 알면서 가기 때문에 우리 기술이 훨씬 더 빨리 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비교적 일찍 공개하는 게 맞는 거고요. 핵심 기술을 일찍 공개하는 게 맞는 거죠. 그 다음에 오픈한 뒤에는 우리가 소스로 오픈했다는 것은 이거에 대해서 로열티를 받겠다는 것을 포기하는 거랑 비슷해요. 소스가 공개됐으니까 남들도 가져다 그냥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로열티를 안 받는 대신에 우리의 기술력을 파는 거야. 그 기술력이 뭐냐면은 그 회사가 자기네 회사의 특별한 고객을 위해서 어떤 서비스를 만들 때 우리가 제일 잘하니까 우리가 가서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기술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라는 게 세상 만천하에 공개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레퓨테이션으로 다른 비즈니스 기회를 충분히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픈한다는 것은 커뮤니티에다가 그 프로젝트의 소스코드, 다큐먼트, 로드맵 이걸 다 공개하는 거야. 왜냐하면 오픈하려는 맨 밑바닥에 저희는 우리가 공개를 하고 이 공개된 결과로 시장이 발전하고 이 기술의 혁신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들도 참여할 수 있게 공개하려면 당연히 소스코드로 공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관련된 문서, 다른 데서 빨리 배울 수 있게 문서도 공개해야 되고 우리가 뭘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공개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버넌스를 공개하는 겁니다.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너희랑 협의해서 다음 버전을 결정할게. 공개는 했는데 너희는 여기 참여 권한이 없어. 이러면 아무도 참여를 안 하고 아무도 못 갖다 쓰죠. 얘네들이 어떻게 마음이 변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프로젝트의 로드맵을 이렇게 정했는데 이 로드맵은 우리가 생각한 거고 이 프로젝트의 발전을 위해서 너희랑 얘기를 할게. 그러니까 디시전 메이킹하는 방법 이런 것도 이제 공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개발자를 공개를 하는 거예요. 이 개발자를 공개한다는 게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소스를 만들어서 공개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만든 사람이 나가가지고 그 소스를 설명해서 사람들이 이 소스를 쓸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두 가지 이슈가 생기는 거죠. 하나는 우리의 귀한 개발자, 비싼 개발자가 새로운 걸 개발하지 않고 이미 개발된 거를 설명하는데 시간을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뭔가 손해가 나는 듯한 느낌이 있죠. 그리고 우리 기술을 심지어 자세히 설명해. 그럼 우리 기술이 더 빨리 빠져나갈 것 같은 걱정이 있죠. 근데 실제 오픈소스라는 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되게 코드가 크기 때문에 개발자가 나가 설명해도 아직도 기술 우위는 우리가 계속 가지고 있는 거야. 그 개발자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나올 가능성이 0이에요. 그래서 기술 우위는 계속 유지하고 이 개발자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밖에 나가가지고 우리 기술을 배울 의지가 있고 우리 기술에 도움을 주는 사람들을 보게 돼요. 커뮤니티에서. 아, 내가 이거 설명을 했더니 얘네들이 우리 소스에 관심이 있어갖고 우리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프로젝트를 아주 잘하는 친구가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세상에 개발자 구하기가 되게 어렵다 그랬잖아요. 얘를 잡아서 우리 회사에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 회사들은 개발자와 기술을 공개해가지고요. 유능한 개발자를 끌어들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걸로 이득을 얻어요. 그게 사람을 공개하는 목적입니다. 이거는 어떤 거랑 비슷한 거냐면요. 헤드헌터라고 아시죠? 헤드헌터 아세요? 들어봤죠? 우리 회사에 이런 직원이 필요해요. 그럼 그 직원을 구해다 주는 회사. 서치펌이라고. 원래 용어는 서치펌 회사들이 있어요. 이 회사들이 개발자를 우리 회사가 이런 류의 개발자가 필요해요. 그러면은 그 서치펌이 시중에 있는 개발자 중에 후보를 골라서 데려다주고 합격을 하면은 이제 수수료를 받게 돼요. 그 수수료가요. 요즘은 개발자가 비싸기 때문에 좀 비싸요. 1억짜리 연봉이 1억이에요. 그러면 수수료가 얼마쯤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시장에서. 30%, 50%, 네. 그 사이쯤 돼요, 보통. 그러니까 1억짜리 개발자를 구해다 주면요, 4천만 원을 주는 거예요. 회사 입장에서는 서치펌한테 주는 돈이 훌륭한 개발자로 구해오긴 하지만 약간 아까워요. 그래갖고 대부분 회사들은 어떤 프로그램을 갖고 있냐면요, 우리 개발자들한테 친구를 데리고 오면은
리크루팅 보너스를 드릴게요. 500만 원을 드리는데 처음에 반을 드리고 6개월 후에 나머지 반을 드려요. 그러니까 데리고 오면 주는 게 아니라 데리고 와서 우리 프로세스에 합격을 해야지 주는 거죠. 아무나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그런 오퍼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 개발자도 아닌데 상관이 없어요. 역량 있는 사람 언제나 필요하니까. 친구를 데리고 오면은 500만 원을 내가 받게 돼 있어. 그 오퍼가 공지가 딱 난 순간 내 모든 친구를 쫙 스캔을 하겠죠. 바보가 아니다며. 쫙 스캔하는데 제일 먼저 날아가는 그룹이 어디냐면은 나보다 못하는 애들이에요. 나보다 못하는 애들이 우리 회사에서 내 옆에 앉아있어. 그럼 내가 고생하잖아요. 그러니까 500만 원이고 나발이고 나보다 못하는 애는 절대 못 데리고 와요. 당연히 그래요. 여러분들이 아직 회사에 경험 없지만 예를 들어 우리 팀원을 한 명 늘려야 되는데 누가 봐도 나보다 찌질한 애는 절대 못 데리고 오잖아요. 걔 내가 못하는 어떤 역량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럼 똑같이 회사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다 못하는 애들은 절대 못 데리고 오기 때문에 나보다 같거나 동등하거나 잘하는 애들을 이제 골라오게 돼 있는데 그거를 이 커뮤니티에서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쭉. 나랑 비슷한 관심사, 나랑 비슷한 기술을 공부하고 있는 애들을 쭉 보고 있다가 똘똘한 애를 끌어다가 회사에 데리고 오면은 나는 리크루팅 보너스 받고 회사는 엄청난 비용을 절약할 수 있죠. 그게 이제 오픈을 할 때 사람을 오픈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 회사들은 내부적으로도 오픈이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아마 소문을 좀 들으셨을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 삼성 같은 조직은 삼성의 사업부마다 다 따로따로 사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업부에서 같은 전화기를 만들지만 이 팀이랑 이 팀이랑 공유하지 않아요. 경쟁을 해요. 그러니까 사내에서도 공유가 안 되는데 밖에 어떻게 오픈소스니 나발이고 이런 게 되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바깥에 오픈하는 것보다 안쪽에 내부적으로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게 보통 회사들한테는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학교에서도 뭐 비슷한 일이 많이 발생하겠죠.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왜 공유를 머뭇거리느냐. 첫 번째는 경쟁 구도 때문에 그래요. 내가 공유하면 다른 데서 가져다가 나보다 더 잘할 수 있을까. 근데 보통은 그렇지 않아요. 기술의 오너십은 계속 나한테 있기 때문에 또 내가 바로 그 오리지널이야 라는 거가 오픈하면서 공지되기 때문에 그게 깨지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이걸 제일 먼저 만들었어. 그래서 사용자 또 커뮤니티 개발자들 이 그룹을 나한테 묶어둘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우리나라 회사들이 공개를 안 하는 또 학교들이 오픈소스에 머뭇거리는 중요한 이유인데 내가 공개하려고 봤더니 결과는 조금 있는데 안에가 코드가 내가 짠 프로그램이 그지 같아. 리뷰가 안 됐어. 동작은 하는데 안에가 보니까 걸레야. 사실 이럴 때는 더 빨리 공개하는 게 맞는 거죠. 내가 공개된다는 가정이 있었으면은 처음부터 깨끗하게 제대로 된 프로세스를 밟아서 리뷰도 잘 받으면서 개발을 했겠죠. 그러면 기술도 더 빨리 증가하고 나중에 코드에서 생기는 나쁜 그 버그나 이런 것들이 없어졌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보안에 관한 이슈입니다. 내가 소스를 공개하면은 해커들도 당연히 보잖아요. 내 코드가 많이 사용되면 해커들이 내 코드를 집중적으로 보겠죠. 이 코드의 보안 이슈를 알아낸 다음에 이 코드가 사용된 사이트를 해킹을 해서 뭔가 이득을 취하려는 이게 이제 보안 이슈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은 이게 동작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내 코드가 공개돼서 많은 사람들이 쓰게 되면은 그 쓰는 사람들도 코드를 다 보잖아요. 그렇고 쓸 때 이 코드에 보안 문제가 있는지를 자기가 먼저 검증을 하게 돼요. 내가 이걸 써야 되는데 이 코드에 보안 문제가 있으면 안 되잖아? 그렇게 코드를 보고 보안 문제를 빨리빨리 찾게 돼요. 그래서 소스가 공개되면요. 그리고 그 소스가 사용되기 시작하면은 보안 문제가 무지하게 빠른 속도로 해결이 돼요. 그렇겠죠. 쓰는 사람들이 자기 심각한 비즈니스로 해서 그걸 쓰니까. 반대 경우는 어떤 거냐면은 여러분들이 다들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즈를 사용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패치가 엄청나게 오죠.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의 거의 100개 중에 95개 정도는요. 보안 패치예요. 그렇죠? 한 번도 그게 뭔지 본 적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100개 중에 95개 정도는 보안 패치예요. 보안 패치라는 건 뭐냐면은 내 OS에 또는 내 소프트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원래 공급자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소스의 버그를 고치는 프로그램 이거를 보내준 거예요. 그거를 내가 받기 전까지는 그 버그를 누가 알고 있었죠? 마이크로소프트하고 해커. 오픈소스가 아니면요, 이 소프트웨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해커만 알아요. 해커는 당연히 자기가 알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지 않겠죠. 그래서 문제가 있는 채로 되게 오래 가게 돼요. 그래서 오픈소스가 보안 관점에서도,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보안 관점에서도 훨씬 더 유리한 정책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 오픈소스가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쟁에서도 훨씬 더 유리한 입장이 있을 수 있고, 왜냐하면 내가 만든 거를 사람들이 이제 다 알게 되니까. 그 다음에 내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도 개선하는 효과가 있고요. 보안 관점에서도 유리하게 돼요. 그래서 오픈소스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요약하면은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오픈소스가, 아까 그 에릭 레이먼드가 커머셜 도메인에 오픈소스라는 거에 의미를 부여한 지 지금 20년쯤 됐어요. 그러니까 리처드 솔만이 의미 있게 오픈소스를 주장하고 리눅스가 나온 지는 30년쯤 됐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보통 세상은 자본주의적으로 돌아가니까 회사들이 20년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왜 오픈소스를 해야 되냐, 뭘 오픈해야 될 거냐라는 고민을 하다가 지금은 어떻게 오픈하는 게 우리 회사의 밸류, 에 도움이 될 거냐라는 거에 관점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픈소스를 드라이브하는 입장에서도 보면은 처음에 이제 개발자들이 처음에는 내가 여기 참여해서 배우고 뭔가 기여를 하고 이런 걸 고민하다가 지금은 나랑 같이 할 사람들을 어떻게 끌어들여서 더 빨리 뭔가 혁신을 이뤄낼까 하는 멘토링 관점에서 이제 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오픈하는 방법은 저기 보면은 0번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회사들이 대체적으로 그런 건데 통제를 포기해야 되는 거야. 오픈하는 게 발전을 하는 길이다라는 거를 스스로 확신을 하는 게 통제를 포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회사들이 우리가 이 소스를 오픈하려면 결제를 3번 받아야 돼. 아니면 옆팀 소스를 보려면 차장까지 올라갔다 내려와야 돼. 이런 엄청난 통제들이 있는데 그 통제를 포기해야지 혁신도 일어나고 같이 발전한다는 신념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스텝 1은 오픈을 하고 있어야 오픈인 겁니다. 오픈을 하고 이 오픈한 걸 설명하고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참여를 유도하고 해야지 오픈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다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고 그 결과를 확인하는 겁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숙제한 거 또 여기 소프트웨어를 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코드를 만든 거를 오픈해도요 아무도 안 봐요. 위키피디아처럼 완전히 튼튼한 플랫폼이 있으면요, 거기는 사람들이 억수로 검색을 하기 때문에 내 거가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 아티클이나 딱 올리고 나면은 한 달쯤 후에 보면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내 거를 보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 블로그에다가, 인스타그램 말고요, 블로그에다가 숙제한 거를 올려보세요. 그리고 거기 많은 블로그들은 이제 카운트를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내 블로그에 예를 들면은 한 달에 100명씩 오다가 내 숙제를 올렸어. 내 숙제한 결과를 잘 정리해서 올렸어. 그러면 이게 사회적 임팩트가 있는 거면 확 올라가겠지만 보통은 그렇지 않아요. 아무도 안 봐요. 그래서 오픈을 한다는 거는, 오픈하는 목적이 내 역량을 바깥에 세계만방에 알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픈을 한다면 반드시 홍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블로그에 올릴 때 멋진 사진을 올리고 그 사진을 배경으로 페이스북에 내가 이런 거 보고 있으니까 한번 읽어봐 주세요. 해야지 원래 우리가 오픈할 때 얻을 수 있는 많은 목표들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오픈을 하고 나면요, 그다음부터는 잘 이루어져요. 저 바바리맨 있잖아요. 바바리맨도 고민이 많겠죠. 어느 날 내가 이걸 해 말어라는 엄청난 고민을 한 다음에 어느 날 짠 하고 시도를 하는 거죠. 한번 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자유롭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할 때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진 여러 가지 재능이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뭐 소프트웨어도 되고 아니어도 되는데 오픈을 한번 딱 하고 나면요, 그 다음부터는 마음이 편해져요. 아, 오픈해도 신경을 안 쓰는구나, 쪽팔리지 않는구나
라는 거에 확신이 딱 생기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하는 많은 것들을 자유롭게 오픈하고 남들한테 공유하고 하다가 보면 어떤 사람이 내 것 때문에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또 어떤 사람이 내 거를 가져다가 더 좋은 거를 만들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고 나면요, 삶이 바뀌어요. 저를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고요, 그게 일부고, 두 번째는 제가 요즘 하고 있는 일을 소개해 드릴게요. 에콜42라고 들어보신 분? 예. 에콜42라는 학교가 프랑스에 있습니다. 이 학교가 엄청나게 혁신적인 학교인데요. 학교예요, 학교. 대학 수준의 소프트웨어를 가르치는 학교인데 교수가 없어요. 자기네들끼리 배워요. 그거를 최초로 의미 있는 학교로 만들고 성공한 게 에콜42라는 거고, 이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는 정부가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든 이제 정부가 지원하는 기관인데, 여기서 그 에콜42 시스템을 그대로 들여다가 소프트웨어 교육을 하게 돼요. 사실 이제 여러분 중에 소프트웨어에 관심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여기서 하고 있는 내용이 여러분들이 이전에 공부하던 여러 가지 것들 그거를 생각해 보면은 꽤 의미 있는 시사하는 바가 많아가지고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세상 모든 회사가요 소프트 회사, AI 회사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이전에 회사들이 만든 여러 가지 제품들 있죠. 여기 있는 회사들이 소프트 회사인 회사도 있지만 아닌 회사들이 대부분이에요. 다들 제조업이에요. 근데 이 제조업들이요 지금은 소프트웨어 베이스로 움직여요. 회사 오퍼레이션도 마찬가지지만 자기 제품에도 소프트웨어를 다 넣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자기네가 제품을 선전할 때 소프트웨어 관점이 중요하다, 또 머신러닝 인공지능 관점이 중요하다는 것을 끊임없이 선전을 해요. 그러니까 회사의 오퍼레이션뿐만 아니라 제품 서비스도 다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지금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키는 신발을 만드는 소프트웨어 회사인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 쿠팡은 물건을 파는 소프트 회사인 거예요. 현대자동차는 자동차를 만드는 소프트 회사인 거고. 그러니까 지금은 모든 세상 모든 회사들이 소프트 회사예요. 당연히 소프트 개발자들이 부족하겠죠. 진짜 많이 부족해요. 우리나라는 이게 이제 2017년 정도 통계인데 소프트 개발자가 10만 명 정도 모자라대요. 근데 우리나라에 대학교, 그러니까 전문대, 일반대학, 그 다음에 석박사 과정 다 합쳐도 소프트 쪽 정원이 17,000명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8만 명쯤 모자라잖아요. 그게 2017년이었어요. 그러면은 애들이 두 번 졸업했죠. 그러면은 지금 두 번 졸업했으니까 6만 명쯤 모자라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15만 명쯤 모자라요. 왜냐하면 회사들이 다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이제 더 필요해졌거든요. 그게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지금은 가장 안정적인 직업이고요. 가장 페이도 높은 직업이에요. 여러분 중에 아직도 직업 선택의 애로사항이 있는 분은 당연히 소프트웨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평생 기준으로 볼 때 평생 수입이 가장 높은 직업이 소프트웨어 개발자예요. 그리고 늙어도 할 수 있어요. 지금은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워낙 모자라기 때문에 50대, 60대 사람들이 예전에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사람들이 다시 시장으로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상한 거 하지 마시고 소프트웨어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 소프트웨어 아까 전공 손 드신 분 축하드립니다. 그래가지고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라는 걸 정부가 만들었어요. 그저께 대통령이 네이버 데뷔 행사에서 연설을 하셨죠. 인공지능이 좋고. 그때도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런 거 만들어서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키우려고 한다. 올해 연두 연설에서도 우리가 이런 거 만들어서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키우려고 한다. 이게 정부가 시장에 준 엄청난 메시지인 거예요. 우리가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필요하다. 너희도 준비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좋은 제도를 가지고 여기 보면은 비학위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교육 지원금도 줘요. 절박하기 때문에 야, 우리가 딴 거 하지 말고 공부하라고 100만 원씩 지원해 줄 테니까 소프트웨어만 공부해. 2년 동안 빡시게 해. 그거입니다. 이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의 프로그램 중에 하나로 첫 번째 프로그램으로 그 에코프리투 같은 프리투 시스템을 운영을 하게 되는데요. 이 시스템이 어떻게 도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실제 학교가 있어요. 이건 가상적인 학교가 아니라 진짜 학교고요. 강남의 개포동에 학교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12월 말에 공사가 끝나고요. 여기 보면은 컴퓨터가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있죠. 공장처럼. 이 이유가 뭐냐면은 이 학교는 강의를 하지 않아요. 강의를 하지 않고 학생들끼리 서로 배워요. 학생들끼리 우리는 프로젝트만 던져주고요. 이 프로젝트를 해. 근데 이 프로젝트 필요한 건 알아서 배워. 근데 인터넷에 다 있잖아요. 동영상도 있고 인터넷에 코드도 있고 인터넷에 있는 거를 다 뒤지고 학생들끼리 토론하고 서로 가르치고 해서 학생들끼리 배우고 서로 평가도 하고 그 결과로 성장을 하게 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학생들끼리 서로 얘기하면서 싸우면서 하라고 자리를 되게 타닥타닥 붙여놨어요. 옆에 사람이랑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지금은 저 학교가 전 세계에 10개쯤 있고요. 내년에 20개쯤 되는데 가면은 다 애들이 서로 붙어갖고 토론을 하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공부를 해요.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전에 시험 봐서 점수 얻고 성적 받는 시스템이 아닌 모든 환경에서 하던 일이랑 똑같은 거야. 예전에 동아리 활동할 때 강의를 받지 않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사람들끼리 찾아 친구들끼리 얘기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고 피드백을 받아서 개선하고 이런 방식으로 소프트웨어를 배우는 거야. 엄청난 리서치는 안 되겠죠. 당연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또 시장이 원하는 수준의 일들을 이 과정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뭐 휴식 공간인 이런 것도 준비가 될 거고요. 실제는 이런 식으로 하는데 다음 달부터 온라인 테스트로 선발을 해요. 선착순이에요. 경쟁이 없어. 선착순. 그 다음에 캠프라는 거를 잠깐 하고요. 한 달 동안 피신이라는 걸 해요. 저게 수영장 그림이 있잖아요. 수영장 그림이 있는 이유는 이게 선발된 친구들을 다 수영장에 집어넣고 살아나오는 애들만 건져가지고 데리고 간다는 뜻이에요. 진짜 수영장 아니고 저 한 달 동안 숙제를 많이 던져주는 거예요. 혼자 공부할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2년 동안 여기 보면은 원들이 있는데 이 원에 점들이 있는데 이 점 하나가 다 프로젝트거든요. 이 프로젝트를 단계별로 차례대로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이번 주 11월 1일부터 선발에 들어가요. 온라인 테스트라는 걸 하게 되고요. 실제 이제 이 포리트 프로그램 내용은 이런 겁니다. 이 포리트 학교에 가보면 항상 이런 그림을 보게 돼요. 생긴 건 이렇게 안 생겨도 되는데 하여간 뭐 서로 토론을 하면서 배우게 돼요. 교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강의 행위 자체가 완전히 없고요. 동료들끼리 서로 배워요. 그 다음에 강의가 없기 때문에 교재도 없어요. 교재도 없고 그 대신 이제 배우려는 열정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찾아서 배우는 거죠. 지금 다 유튜브 보잖아요. 그 다음에 무크 사이트들 아시죠? 거기 보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강의를 하시는 교수님 중에 아주 잘 강의를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계시잖아요. 되게 조용히 이제 강의 평가에 점수를 낮게주는 이제 선생님들이 계신데 지금 인터넷에 보면요. 정말로 강의를 잘하는 교수님들 강의가 얼마든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듣는 모든 과목들의 제목을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외국이든 한국이든 야 어떻게 이렇게 강의를 잘하지? 라는 강의가 항상 있어요. 그걸 이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뭐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전 세계에 있는 포레스트 스쿨들이 학비가 무료입니다. 그걸 바탕으로 이제 성장을 하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첫 번째 달 한 달 동안은 주 7일 동안 아주 빡세게 훈련을 하는 거예요. 집중 교육을 하는 겁니다. 교육이라는 행위 자체는 없지만 숙제를 던져줘요. 아주 쉬운 것부터. 그러니까 여기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키우는 학교인데 소프트웨어를 완전히 모르는 사람도 봤거든요. 다 받아가지고 처음에는 컴퓨터 쓰는 법에 가까운 숙제를 내줘요. 그러니까 하루에 숙제를 한 10개쯤 줘요. 짧은 숙제. 그리고 뭐 둘째 날에는 한 줄짜리 프로그램 짜는 숙제를 내주고 그다음부터 이제 조금씩 어려운 걸 하고 주말에는 시험도 보고 해가지고 한 달 동안 집중 교육을 해가지고 절대적으로 얼마나 잘하냐가 아니라 한 달 동안 얼마나 성장을 했냐를 보고 학생을 선택해서 이제 긴 프로그램에 넣는 거예요.
누구나 이제 자기도 몰랐던 재능을 언젠가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한 달 동안 어떤 사람은 오, 내 몸에 개발자의 피가 흐르고 있어. 이거를 발견할 수도 있고 어떤 친구는 개발이 되게 재밌을 줄 알고 딱 들어가 봤는데 완전 아니네. 이럴 수도 있고 이제 이 운영하는 쪽에서 보면은 얘는 잘할 것 같아서 선택이 됐는데 보니까 맥주병이야. 수영장에서 못 나와. 그러면은 이제 못 데리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 한 달 동안 집중 교육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프로젝트 기반으로 수업을 그러니까 교육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 21단계까지 어려운 프로젝트가 제시되는데 2년 동안 그거를 하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동료 학습을 해요. 동료 학습이라는 건 뭐냐면은 나랑 친구들이랑 같이 배우는 거예요. 경쟁하지 않아요. 서로 가르쳐줘야지 돼. 팀으로 할 때도 팀이 같은 평가를 받기 때문에 서로 협력을 해서 그 팀 프로젝트의 목표를 달성해야 돼. 이런 거고 다양한 분야, 다양한 언어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이 프로젝트 기반으로 돌면은 항상 일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있기 때문에 게이미피케이션을 도입해서 여러 가지 동기부여를 같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24시간 아까 그 공간을 개방하고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와서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프트웨어는 아까 우리가 이제 오픈소스 얘기할 때 커뮤니티 얘기를 조금 했었는데 절대 혼자서 안 되거든요. 어떤 간단한 프로젝트도 지금은 여러 명이 만들게 돼요. 그리고 시장에 또 바깥에 있는 생태계, 커뮤니티 여기랑 인터랙션이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저거를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또 학교랑 저게 좀 다른 거죠. 학교는 학생들이 저거를 일부러 찾아가는 학생들이 조금 있는데 여기는 저게 거의 일상인 겁니다. 프로젝트를 하고 바깥의 생태계랑 내가 인터랙션을 하는 게 일상이 되는 학교가 되는 거예요. 실제 프로그램 자체는 뭐 소프트웨어에 복잡 다양한 많은 면들이 있게 되는데 저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소프트웨어 동네는 다른 많은 산업도 조금은 그렇지만 계속 새로운 게 나와요. 그리고 빨리 나와요. 배울 게 계속 생겨요. 그래서 배우는 법을 배우는 게 진짜 중요해요. 특히 이 프로그램은 소프트웨어 영역에서 배우는 법을 배우는 거를 제일 좋아요. 요즘에 왜 뭐 장관 때문에 입시가 이제 문제가 조금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정치적 입장은 제가 관심이 없고 그 입시에 대해서 교수들의 관점은 어떤 거냐면은 교수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학생이냐. 내가 안 가르쳐줘도 지 혼자 잘하는 애를 제일 좋아해요. 그게 내가 힘이 덜 들잖아. 내가 힘을 덜 쓰고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학생으로 받는 게 교수들한테는 제일 좋아요. 회사도 당연히 그렇겠죠. 얘가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은 지가 알아서 잘 공부해가지고 우리 회사의 혁신을 이끌어주면은 제일 좋겠죠. 그게 당연히 회사들도 제일 잘 배우는 애를 제일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배우는 방법을 배우는 게 여러분들한테 제일 좋은 거예요. 그게 이 학교에 오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학교에서 할 때 배우는 방법을 내가 잘 배우고 있는지 배우는 방법이 내가 과제를 할 때 프로젝트를 할 때 잘 익스플로이트가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책에 있는 거는 다 옛날 사람들이 쓴 책이잖아요. 그 사람 시대는 지났거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할 일은 책에 나와 있지 않아요. 새로운 거를 배워서 해야 되기 때문에 배우는 능력을 배우는 게 정말로 중요하고 그거를 프로젝트를 하고 서로 가르쳐주고 인터넷을 찾아가지고 그 배우면서 지식을 채워나가는 거가 이 학교의 아주 중요한 모델입니다. 이 그림을 잘 보세요. 이 그림을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공부했던 방법은 어떤 거냐면요. 요 까만 점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 세로축이 역량이고 가로축이 시간인데 이 까만 점이 뭐냐면은 수업 시간에 진도를 나가요. 문제를 풀어요. 시험 보고 점수를 받아요. 자, 이번 학기가 끝났어요. 책을 한 권 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번 학기 이거 먹고 배운 다음에 뭘 할 수 있게 됐나? 아무 생각이 없어요. 많은 경우. 이번 학기 거가 아니라 대학교는 그래도 그거에서 요즘에 이제 프로젝트를 많이 하니까 조금 난데
고등학교 때까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다들 수학의 정석 다 풀었죠? 푼 걸로 돼 있죠? 수학의 정석을 다 연습 문제까지 어떤 사람은 100점을 맞고 어떤 사람은 98점을 맞고 어떤 사람은 80점을 맞았겠지만 수학의 정석을 다 풀고 나서 내가 수학의 정석을 다 풀었는데 이걸로 해결할 수 있는 세상의 문제가 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세상의 현실적인 문제를 내가 이걸로 푼 적이 있나? 없어요. 내 지식은 늘었는데 역량은 바닥을 기고 있는 거야. 이렇게 쭉 따라가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수학의 정석을 100점을 맞췄단 말이에요. 연습을 다 풀었어. 그리고 내 수학 실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홍성대보다 잘하나? 책을 쓴 사람을 능가할 방법이 없어요. 책에 있는 문제만 풀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공부했던 방법이 무조건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 역량을 높이는 게 아니라 문제를 풀고 경쟁을 하고 진도를 나가고 해서 점수를 받기 위한 우리가 얘기하는 스탠다드 테스트 점수를 얻기 위한 공부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4학년을 졸업하고 지금은 4학년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이력서를 쓸 때 딱 보면은 쓸 게 없는 거예요. 이력서에 내 성적이 나가죠. 성적이 자랑일 것 같죠. 그런데 성적을 보는 몇몇 공기업, 대기업, 공채하는 몇몇 회사 빼고 나머지는 특히 소프트웨어 동네에서는요. 성적에 1도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네가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에 대해서 1도 관심이 없어요.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게 왜 중요해? 네가 여태까지 어떤 프로젝트를 했고 거기서 어떤 역량을 발휘했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배웠는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적이 좋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여기 고대처럼 그 탑티어에 있는 스쿨들하고 아닌 학교들의 차이가 어떤 거냐면요. 얘네들은 고등학교 때 하필이면 엉덩이 무게가 무거웠어. 그래서 영어가 조금 돼. 다들 영어에 문제가 없잖아요. 네이티브 스피커랑 비슷하잖아요. 그리고 수학 점수도 조금 돼.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가 새로운 리서치 영역으로 딱 들어갈 때 그거를 검색하는 능력이 조금 좋아. 끝. 이거예요. 그런데 학부 때 새로운 프로젝트를 많이 하고 자기 역량을 쌓던 친구들은요. 이미 그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동기가 있으면은 고등학교 수학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지금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고등학교 수학 영어가 무슨 거예요? 아니. 지금 과 학과. 보건정책 그거 뭔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배운 지식들을 딱 생각해 보면요. 나중에 그걸 우리가 계속 외우고 시간을 많이 들였지만 나중에 내가 그거 필요할 때 마음 잡고 공부하면은 시험 100점 맞는 게 아니라 거기 필요한 지식은 야, 그거는 한 2주만 공부하면 될 것 같아.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에 딱 들어온 다음에 조금 지나고 나면요. 학교 차이가 거의 안 나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거를 느끼셔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소프트웨어 쪽에 제가 이제 학교에서 지금은 이제 국민대에서 나왔지만 학교에 있을 때 어떤 일을 많이 했냐면은 대학교들 학생들을 뽑아 가지고 커뮤니티 그룹을 만든 다음에 해커톤 같은 거를 하는 행사를 많이 했어요. 올 여름에 무슨 행사를 했냐면은 소위 말하는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이라는 대학들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정부에서 소프트웨어 중심 대가 지금은 40개쯤 되는데 한 30개 정도 된다고 치고 여기 학생들 그 과에 한 과에 20억씩 지원해 주는 거예요. 대박. 그러니까 그 과에 반 정도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아요. 50%씩.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 이제 프로그램인데 거기서 이제 학생들을 쭉 뽑아가지고 해커톤을 해요. 학교 대표로 뽑은 게 아니라 그중에 이제 몇 명씩 선발을 해가지고 해커톤을 하는데 올 여름에는 올 6월 달에는 익산에서 했어요. 익산. 저기 전라도. 익산에서 했는데 그 해커톤을 할 때 학생들이 해커톤이 뭔지 아시죠? 뭘 프로젝트를 하지만 사실 배우는 행사이기 때문에 실제 현업에 있는 개발자를 20명 정도 초청을 해서 애들이랑 같이 개발도 하고 멘토링도 하게 해주는 행사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멘토들을 많이 데리고 갔는데 익산이라는 데가 우리 아마 처음 듣는 동네일 가능성도 있고 익산 출신이 계실지도 모르지만 시골이잖아요.
거기도 버스도 다니고 다 다니긴 해요. 빌딩도 있고. 시골이어가지고 제가 그 익산의 원광대학교에 야, 우리가 서울에서 개발자들이 많이 오니까 컨퍼런스를 해줄게. 애들이 이제 그런 커뮤니티 기회가 없으니까 현업에 있는 사람들을 와가지고 기술에 대해서 얘기하고 커리어에 대해서 얘기해줄게 해서 이제 그 원광대랑 그 근처에 있는 학교들 그 다음에 심지어 고등학생들까지 초청을 해갖고 이렇게 이제 컨퍼런스 했어요. 거기 이제 원광대 학생이 하나 질문을 했는데 어떤 질문을 했냐면은 자기는 지방대고 여기서 공부를 했는데 대기업에 갈 수 있나요? 이 질문을 했어요. 근데 개발자 중에 한 명이 고졸 개발자가 한 명 있었거든요. 연봉이 거의 1억쯤 돼요. 23살. 이 친구가 자기 얘기를 이제 대답으로 했는데 뭐였냐면은 고등학교 마치고 소프트웨어를 이제 NH Next라는 데서 배우고 그 다음에 취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 회사가 있었는데 레진 코믹스라는 회사에 잠시 있다가 핑크퐁 하는 스마트 스터디에 있다가 거기 핑크퐁이 어느 날 개발자를 통째로 날린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날아간 다음에 새로운 회사에 취업하려고 원서를 15군데 냈대요. 누구나 이름 들으면 알만한 15군데 원서를 냈고요. 대기업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 전문 회사도 있고 글로벌 기업도 있고 그 중에 7군데랑 면접을 했어요. 자기가 7군데에서 인터뷰 오퍼가 와가지고 7군데랑 면접했는데 단 한 군데에서도 자기가 어느 대학 나왔는지 물어보지 않았대요. 이게 암시하는 게 뭐냐면은 이 사람이 어떤 시험에서 몇 점을 받았는지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너는 뭐 할 수 있니? 한번 해봐. 화면에 코드 쓰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를 숙제 내줄 테니까 내일까지 해보고 그 결과를 나랑 같이 얘기해. 인터뷰가 다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로 할 수 있는 역량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를 제가 조금 봤는데 영어가 생각보다 안 돼요. 근데 인터뷰도 영어로 해요. 그러니까 회사랑 일을 하면서 최소한 일을 할 수 있는 영어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유창하게 하면 참 좋겠죠. 그러니까 놀 때는 유창한 영어가 진짜 도움이 되는데 일할 때는 생각보다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미국에 가서 딱 보면은 글로벌 회사에 딱 가서 보면은 원래 미국에는 10명 중에 한두 명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중국에서 오네, 인도에서 오네, 한국에서 오네, 일본에서 오네 해서 영어가 다 고만고만한 거예요. 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일은 written English로 보통 하고 실제 얼굴 만나 얼굴 보면서 회의하는 시간이 그렇게 많잖아요. 학력이 지금은 하나도 안 중요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생각해 보면은 학력보다는 우리가 이 아래쪽 라인으로 환산할 수 있는 학력보다는 역량이 중요한 건데 이 역량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증가한다는 거예요. 내가 프로젝트를 해. 뭔가를 해보는 거예요. 실패하죠. 당연히. 또 트라이를 해. 해서 조금씩 조금씩 성공을 하면서 성장을 하는 거예요. 성장했다가 성공했다가 실패해서 좀 떨어졌다가 당연히 시작이 반이죠. 뭔가 결심하는 건 되게 중요하니까. 하다가 어느 날 이제 이 티핑 포인트를 딱 지나고 나면은 확 성장했다는 걸 알게 돼요. 거기서 이제 조금 더 높은 어려운 프로젝트를 하게 되죠. 또 어느 순간에 꽤 성장했다는 걸 알게 돼요. 이게 어떤 거랑 비슷한 거냐면요. 여러분들의 꿈이 에베레스트에 가는 거야. 근데 이불 속에서 에베레스트 꿈 가져봤자 아무 소용도 없는 거죠. 그래서 뒷동산에 가보는 거야. 여기 북한산 등등. 이런 데를 가보면 거기도 낮은 언덕이 있고 계단도 있고 힘들어요. 거기서 딱 올라간 다음에 보는 거예요. 북한산에 딱 올라가면은 여기 북한산에 딱 올라가면요. 노원구 아파트 단지가 쫙 보여요. 아, 산에 올라와 봤더니 별거 아니네. 이게 아닌 게 별.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오, 내가 땀 흘리고 위에서 딱 보니까 세상이 훨씬 더 넓게 보여.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이때 우리가 시작을 일단 한 다음에 어느 포인트에 가가지고 내가 이제 계속할 거냐 에베레스트라는 꿈을 접을 거냐 이거를 결정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순간에 에베레스트를 가겠다고 결정하는 순간 그 다음엔 장난이 아니죠. 암벽 등반 연습해야 되죠. 무거운 짐 들고 가는 거 해봐야 되고 북한산이 아니라 동네 좀 높은 산, 더 높은 산 지리산도 몇 분만 출러 가봐야 되고
그다음에 저 아프리카에 있는 무슨 낮은 산 뭐 이런 데도 가봐야 되고 빡시게 훈련을 하는 거예요. 여기 시간이 많이 걸리죠. 열정도 있고 진정성도 있어야 돼. 그리고 나서 내가 이제 드디어 준비가 된 거예요. 이때 준비가 됐을 때 딱 생각을 해보니까 에베레스트에 혼자 못 가는 거예요. 내 짐을 나눠서 들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협력이 필요한 거야. 공유와 협력이. 그래가지고 전혀 다른 세상에서 이제 에베레스트 준비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성장하는 거거든요. 책 읽고 진도 나가면은요, 계속 바닥을 기게 돼요. 여러분들이 이런 방식으로 꼭 뭐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다른 거이더라도 프로젝트를 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에베레스트이지만 현실적인 일을 한번 들어보죠. 현실적인 얘기 여기 이제 소프트웨어를 전공하는 친구들이 조금 있는데 나는 훌륭한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 페이스북을 만들고 싶어. 그럴 때 여러분들이 보통 선택하는 방법은 이런 거예요. 아, 페이스북을 만들려면은 언어를 프로그래밍 언어를 공부해야 돼요. 자바 자바스크립트 또 뭐 기타 등등 이런 책을 사요. 여러분들이 뭘 하는 방법은 보통 이건데 책을 사가지고 진도를 나가. 책을 다 띄어. 그 다음에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그걸 원래 목표했던 걸 만들 수 있나 없나. 근데 대부분 만들 수 없다는 걸 알잖아요. 아, 이 책으로는 안 되는구나 하고 다른 책을 또 사요. 또 공부를 해. 자격증은 딸 수 있을지 몰라도 내가 만들 수 있는 거를 만들 수는 없어요. 이런 방식으로는 계속 바닥을 기는 거야.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역량을 키워서 해야 되는 방법은요. 페이스북을 만들어야지 해서 내가 만들 수 있는 목표를 정하고요. 그 목표에 조금씩 조금씩 해나가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내가 뭐 실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페이스북 화면을 띄워놓은 다음에 캡처를 해. 그 다음에 그거를 두 줄짜리 HTML 문서로 브라우저에 띄워요. 아, 내가 만들 페이스북이야. 다음 날은 페이스북에 로그인 창 거기 그림에다가 구멍을 뚫어. 포토샵이든 파워포인트도 이걸로 하얗게 구멍을 뚫었고 아, 드디어 로그인 창이 만들어졌어. 해서 조금씩 조금씩 성공 경험을 쌓아가면서 배워야지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할 수 있어를 매일매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게 이거예요. 매일매일 조금씩 조금씩 완성하면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 아, 내가 그림을 브라우저에 띄우려면 HTML을 좀 배워야 되는구나. HTML을 조금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면서 조금씩 성공하면서 가야지 여러분들이 뭔가 성공을 하시게 됩니다. 계속 공부만 하다가는 잘해야 연습문제 100점 맞는 걸로 끝나는 거죠. 그거는 전혀 성공도 아니고 나중에 자괴감이 들게 돼요. 내가 이러려고 공부했나. 내가 여태까지 들인 시간이 뭔데 할 수 있는 건 뭔가.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이라도 성취를 하면서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고 자랑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학생들이 가장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우리가 항상 프로젝트가 있잖아요. 팀도 있고 뭐 동아리에서도 하고 대회도 나가야 되고 하는데 대회에 나갈 때는 조금 생각이 다르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역량을 키워서 어떤 일을 해야 돼 라고 할 때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요. 새로운 거를 만들겠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새로운 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할 기회가 엄청나게 많아요. 새로운 게 아니라 내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 배우기 위해서 하는 거면은 이미 있는 레퍼런스가 있는 거를 나도 따라서 만드는 거를 해보시는 게 되게 좋아요. 아,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구나 라는 레퍼런스가 있거든. 근데 새로운 거를 만들겠다고 생각을 하면요. 항상 책이 생각이 나요. 야, 이런 거 만들려면 이런 게 필요하지. 우리 배운 거 많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막 divide and conquer 나눈 다음에 요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이 책을 봐야 되고 요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이 책을 봐야 되고 너는 이 책 보고 내일 발표하고 나는 이 책 보고 다들 이런 식으로 했을 거라고요. 성장이 없어요. 그게 아니라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거부터 하나씩 만들어가면서 해야 되는데 새로운 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내가 잘 알고 있는 거를 하는 게 되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이 그림에 약간 핵심적인 건 어떤 부분이냐면요. 우리가 프로젝트를 하면서 역량을 높여가야 되는 거는 이해가 된 거죠. 근데 학교하고 현장은 완전히 달라요.
아마 여러분들이 현장형 교육이라는 단어를 조금 들어보셨을 거예요. 현장형 교육이라는 게 그 현장이 어떤 의미냐면요. 현장에 필요한 거를 배운다는 의미가 절대 아니에요. 아, 내가 당장 현장에서 써먹을 수 있는 거를 배우는 게 현장형 교육이다. 그런 게 아니고요. 현장이 가장 빨리 뭔가를 배울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현장형 교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공부만 하면 되죠. 근데 회사에 들어갔을 때 봐요. 내가 일을 제대로 해야지 월급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월급을 받기 위해서 또 아니면 그 회사에 내가 품고 있는 어떤 비전을 위해서 그 회사가 원하는 어떤 가치, 그 회사에 추구하는 어떤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공부를 되게 많이 하게 돼요. 그리고 그 공부는 당장 필요해서 하는 공부이기 때문에 성과가 되게 좋아요. 현장이라는 것이 공부에 가장 유리한, 배움에 가장 유리한 곳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학교에서 이제 여기 프로젝트 프로그램 같으면 여기까지가 이제 학교인데 이 위에 사실 훨씬 더 성장할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현업. 현업이라는 것을 능가하진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진짜 고객이 있고 진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학교에 있는 거는 누군가가 어떤 가상적인 환경 또 제약이 많은 환경에서 만들어 놓은 걸 항상 하게 돼요. 모르는 거 그냥 퉁치고 넘어가고 수학에 보면 엄청난 가정이 항상 있잖아요. 증명하려고 보면은. 현장에는 그런 가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정들이 어떻게 해석돼야 되고 그 가정을 어떻게 깨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우게 돼요. 현장이라는 게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현장, 다양한 현업 경험, 더 넓은 커뮤니티 여기가 중요한 거고요. 실제 학교에서는 이 정도까지를 할 수 있는 거죠. 가장 잘해야지. 근데 학교에서 프로젝트를 안 하고 그냥 진도 나가면은 여기를 절대 못 올라가요. 여기를 바닥을 키게 돼요. 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프로젝트를 통해서 배우고 그 프로젝트를 통해서 배우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료 학습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이거 많이 보셨을 건데 우리가 프로젝트를 하고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실패를 하고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거죠. 아, 안 되네? 그러면 내가 뭘 잘못했는지 반출하게 되고 그거에 필요한 지식을 공부를 하게 되고 예전에 했던 거를 다른 방법으로 시도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하고 넘어지는 거는 우리 잘못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어떤 의지가 있을 때 그거를 겪고 일어나는 거는 내가 해야만 되는 일이죠. 그래서 일어나지 않는 거는 너의 잘못인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세상이 혼자서 돌아가지가 않아요. 소프트웨어도 그렇고 지금은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보다 세상이 훨씬 복잡해. 그래서 어딜 가도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대통령 잘났다고 나라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주변에 훌륭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팀을 만들어서 어떤 프로젝트 하는데 혼자 잘났다고 그 팀이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팀 안에 동료들이 좋아야 돼. 그래서 내 혼자 넘어지고 일어나는 거 당연히 해야 되고요. 내 옆에가 넘어져서 헤매고 있어. 그러면 얘를 일어날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동료 학습인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뭐 프로젝트 프로그램이든 아니면 지금 학과에서든 같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옆에 친구가 지금은 경쟁자로 보일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사실 친구랑 경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경쟁하는 건 여러분 자신하고 미래랑 경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잊지 않고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 페이스북이고요. 혹시 시간이 아마 조금 있는데 질문이 있으시면은 우리는 질문이 없어요. 예, 질문은 없는 걸로 치고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다들 공부 열심히 하시고 지금도 다들 열심히 하시겠지만 좀 나눠주세요. 위키피디아에 이거 진짜요. 위키피디아에 뭐라도 하나 써보세요. 그러면은 진짜 기쁨이 커요. 아무도 안 봐도 일단 자부심이 좀 생기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뭐 이력서에도 그냥 한 줄 쓰시고요. 내가 위키피디아 이거 썼는데 그 100만 명이 봤어요. 내가 쓴 거에 30명이 더 이걸 개정했고 지금 이 정도가 됐어요. 이런 것도 되게 사실 뭐 이력서 쓰든 말든 엄청난 자부심이 있고 여러분 삶이 윤택해진다니까요. 공유를 하면. 그리고 공부하는 방법을 좀 바꾸세요. 아까 제가 제 얘기가 뭐라고 그걸 또 적고 이런 분들이 좀 계신데 예, 그거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게 아니라 예. 학생들이 질문을 하지 않아서 아까 인공지능 얘기하실 때 이제 저희가 다음 주에 인공지능 윤리 뭐 이런 걸 하게 될 텐데 이제 개발자가 가장 그 ROI 측면에서 효율이 좋은 그리고 가장 최저의 비용을 드는 형태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넣고 얘가 그걸 학습해서 어떤 의사결정을 하게 될 거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그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이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개발했을 때 도움이 된다는 어떤 확신이 있을까? 그게 오히려 궁금할 것 같아요. 제 답의 기본적인 전제는 저는 인공지능을 별로 안 좋아해요. 예, 그거를 이제 이해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실제 이제 인공지능이나 머신러닝이 각광을 받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사람들의 의도를 데이터를 통해서 알아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예전에는 천재들의 인사이트에 의해서 알려졌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인공지능 머신러닝으로요, 그거를 알 수 있게 됐어요. 예를 들면은 아주 쉬운 예가 이런 건데 기차역이 있어요. 플랫폼. 플랫폼이 뭐 하는 데죠? 기차역. 기차역이 뭐 하는 데요? 예, 기차역이 기차를 기다리는 데죠. 사람들이 기차역에 갈 때를 생각해 보세요. 기차를 생각하면서 가지 않아요. 절대. 기차로는 탈 거야. 그럼 팩트가 있는 거고 기차역에 갈 때 사람들은 기차를 기다리지 않아요. 그리고 기차역의 모양을 기다리지 않아요. 뭐라러 가요, 기차에? 기차는 기차를 기다리는 곳이 아니고요. 기차를 타고 가서 맛있는 거를 먹을 걸 기다리는 곳이에요. 기차를 타고 가서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를 만나는 거를 기대하는 곳이에요. 아니면 기차를 타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랑 가가지고 즐기러 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기차역에는요, 기차 광고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기차역에 갈 때 기차를 생각하고 기차역을 생각하면은 기차역에 서울역에 가면은 벽에 기차 광고들이 쭉 있어야 돼요. 자본주의 세상이잖아요. 근데 기차 광고가 없잖아요. 서울역에 가면 무슨 광고가 있어요? 관광지 광고하고 엄마 광고가 있어요. 고향 광고가 있는 거야. 사람들이 원래 알았던 거예요, 그거를. 아, 기차역은 기차를 기다리는 곳이 아니구나. 옛날에는 그거를 어떤 사람이 어느 날 딱 생각을 했겠죠. 처음에 기차역이 만들어졌을 때는 우리의 최신 기차는 이런 광고가 있었겠죠. 근데 다음 날 알았죠. 사람들은 기차에 관심이 없다는 걸. 그러고 나서 이제 다른 광고로 바뀌었는데 지금은 뭐가 가능하냐면 기차역에서 사람들이 뭐 검색하는지를 알아요. 기차역에서 기차 검색해주면 일도 없어요. 공항 가서 비행기 기종 검색하신 분 있으세요? 1,000명에 한 명 있을까 말까요? 다 거기서는 검색을 할 때 관광지 검색을 하고요. 먹을 거 검색을 해요. 지금은 그런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똑같이 머신러닝으로요. 예전에 천재들에 의존했던 그 인사이트를 데이터로 알아낼 수 있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줬던 그림 있잖아요. 모든 회사가 인공지능 회사라고 했던 이유가 사람들이 제품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에 대해서 예전에는 훌륭한 기획자가 나타나가지고 야 이거 이렇게 만들어야 돼 했었는데 지금은 기획자가 필요 없어진 거예요. 천재소년 기획자가 나타나가지고 스티브 잡스 이런 사람이 야 이게 길이야 딱 그러면 사람들이 그게 맞다고 나중에 생각하고 가기도 하고 그 사람이 진짜 맞을 수도 있고 유명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냥 유행 때문에 따라갈 수도 있고 하지만 지금은 이제 그런 게 필요 없어진 거예요. 사람들이 전화기에서 뭘 하고 있는지 사람들이 이 환경에서 뭘 하고 있는지를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이제 정확하게 알아낼 수 있게 됐어요. 그게 머신러닝의 힘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천지에 의존했던 거를 지금은 데이터에 의존하는 걸로 바꿀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회사들이 기획자를 뽑지 않아요. 수학자를 뽑지. 모델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을 뽑지 천재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을 뽑지 않아요. 우리가 천재와 아닌 사람을 구분할 수 있잖아요. 천재는 진짜 희귀해. 그리고 우리가 주변에 가끔 보죠. 쟤는 이상해. 그런 애들이 있잖아요. 걔네들이랑 친하게 지내기만 하면 돼요. 경쟁하면 안 돼. 걔네들 다 빼고 나머지끼리 이제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무술이들이 딱 보면은 이 무술이 중에 인사이트를 조금 가진 사람이 있고 그게 뭐냐면은 자기 도메인 날리지에서 나오는 거예요. 도메인 날리지 때문에 특정 영역에 약간의 선택을 더 잘할 수 있게 돼요. 그거는 도메인 날리지로 훈련받은 데이터를 볼 줄 아는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에는요. 천재가 아니라 도메인 날리지로 어떤 데이터가 중요한지를 볼 수 아는 사람이 중요해진 거예요. 천재적인 아이디어가 아니고. 천재적인 아이디어는 그 다음에 이 데이터를 어떻게 집어넣어서 모델을 만들 수 있느냐 이거저거 막 해보는 거야. 시간이 조금 천재적이면 시간이 조금 절약되긴 하겠죠. 근데 지금은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많은 거를 할 수 있게 됐고 그 데이터를 머신러닝이라는 엄청난 툴로 분석을 했기 때문에 얘가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설명이 안 돼도 그 결과가 꽤 의미롭게 되고 그게 인더스트리에서 사용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 윤리 문제를 얘기했던 거는 그 결과가 우리가 평소에 모두가 느끼고 있던 뭐 젠더 바이어스나 이런 거에 틀리지 않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아무 생각 없이 선택을 했는데 사람들이 이거는 나쁘다라고 얘기했던 그 결과가 나오면은 이제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한쪽으로 쏠릴까 봐. 그런 게 되게 많잖아요. 남자 여자 회사에서 보면은 제가 유명한 우리나라 큰 회사들에 높으신 분들이랑 얘기할 때 가장 퍼포먼스가 좋은 팀이 어디냐 이런 게 되게 궁금하잖아요. 보면은 거의 예외 없는 결론은 이런 거예요. 예쁜 여자 팀장이 있는 팀 퍼포먼스가 제일 좋아요. 뭔가 도와주고 싶거든 사람들이. 이게 내일 신문에 나올지도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이런 얘기했다. 우리가 통계적으로 볼 수 있는 많은 경우를 그대로 있는 그대로 딱 내면은 엄청난 바이어스가 있는 데이터가 항상 있어요. 근데 그거를 발표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아까 여자는 간호사, 남자는 의사랑 똑같은 거예요. 이제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있어가지고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얻은 결과가 우리가 어떤 바이어스된 통계를 가지고 보는 결과랑 비슷해서 그거는 어떻게 배제하든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그거를 뺀 나머지 영역을 딱 보면요. 지금은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예전에 천재들만 할 수 있던 인사이트를 이제 알아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은 그 데이터를 제대로 볼 수 있는 능력. 그게 이제 도메인 날리지에서 나와요. 소프트웨어를 할 수 있든 없든. 그런 게 중요하고 당연히 컴퓨터가 학습을 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내용들 있잖아요. 그거는 그냥 인터넷에 뒤지면 돼요. 나중에 현업에 갔을 때 외워서 뭔가를 해야 되는 일을 여러분들이 하게 될 가능성은 1도 없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도 마찬가지예요. 소프트웨어 개발하면은 새로운 언어를 되게 많이 배우게 돼요. 그리고 어떤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은 이 프로젝트에 필요한 언어를 선택해서 하게 돼요. 우리 팀이 할 수 있는 언어로 하게 되는 경우보다는 이 프로젝트에 가장 맞는 언어를 선택을 해서 하게 돼요. 근데 이 언어를 아는 사람이 우리 팀에 아무도 없어. 근데 다음날부터 그 언어로 프로그램을 해요. 당연히 책을 보면서 해요. 당연히 매뉴얼 보면서 하고 인터넷 뒤지면서 해요. 배우면서 하는 거예요. 다. 머릿속에 들어있던 거를 쓸 수 있는 경우는 진짜 별로 없어요. 항상 배우면서 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우는 역량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천재적인 인사이트를 부러워할 게 아니라 엄청난 천재, 얘네들은 우리 경쟁자도 아니고 우리 같이 살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걔네들은 그냥 알아서 노르시라고 하고 나머지 영역에 보면은 소위 말하는 인공지능, 머신러닝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배워두시는 게 진짜 좋아요.
내가 해야 될 것과 아닌 거를 구분할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아, 이거는 툴을 쓰면 돼. 인공지능은 진짜 핫하기 때문에 모든 회사들이 다 힘을 써서 개발하고 있어요. 그리고 툴도 엄청나. 제가 중고등학교 소프트웨어 대회 이런 거 가보면은 최근에 본 놀라운 건 이런 거예요. 어떤 고등학생이 소프트웨어를 만들었는데 이 소프트웨어가 뭐냐면요.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제가 이러잖아요. 또 미국 애들은 like 이 단어를 이제 단어 끝에다가 이렇게 계속 붙이는 이런 거를 필러라고 그래요. 어떤 고등학생이 고등학교 1학년인데 오디오가 이렇게 딱 나와 연설 오디오가 딱 나오면은 그 필러를 잘라내는 프로그램을 개발한 거예요. 머신러닝 툴을 써가지고 대박이잖아요. 근데 얘가 한 건 뭐냐면은 그런 거를 해주는 툴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쉽게 해주는 우리가 흔히 쓰는 분석하는 많은 도구들이 이미 모듈로 다 돼 있고요. 이 모듈을 엮어가지고 그런 거를 만들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엄청난 이론을 공부하고 막 했어야 될 일을 이 사람은 훌륭한 툴을 가지고 고등학생인데 예전에는 도저히 생각했지도 못한 일들을 해내게 되는 거예요. 이 시대가 금방 온다니까요. 그리고 지금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몇 년 졸업할 때까지 몇 년 남았는지 모르지만 또 졸업하실지 잘 모르겠지만 나가면요. 완전 다른 세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새로운 거를 배우고 내 역량이 뭔지에 대해서 항상 느끼고 있지 않으면요. 좀 이상하게 돼요. 아직도 중요한 여러 가지가 있긴 하죠. 안정적인 공무원 같은 직업. 이런 직업도 되게 중요하지만 사실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아마 여러분들이 다시 생각을 해야 되고 아직도 전혀 늦지 않았어요. 인공지능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아는 인공지능 기술이 아니라 인공지능이 내포하고 있는 사회적 함의를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질문에 너무 전혀 상당히 다른 답을 한 것 같긴 하지만 뭐 그렇습니다. 예. 예. 인공지능이 싫어하는 게 머신러닝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요. 소위 말하는 강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의식이 있는 애. 의식이 있는 애는 일단 징그러워요. 그거 있잖아요. 사람 이제 로봇을 만들었는데 얘가 로봇은 신기하고 재밌는 물건이잖아요. 근데 어느 선을 딱 넘으면은 얘가 이제 징그러워지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거를 언캐니밸리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시점을 딱 넘으면 얘가 이제 이상해, 징그러워. 그 포인트를 넘는 게 이제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강인공지능이거든요. 얘가 의식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약간 드는 거. 그래서 제가 인공지능을 싫어하는 이유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얘가. 사람인 척하는 거야. 사람도 아닌 주제. 걔는 걔 주제로 살아야 되고 로봇은 로봇 주제로 살아야 되고 우리가 시키는 것만 딱 하고 지가 뭘 주장하면 안 되는 거야. 제 느낌은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만든 거는 그 바운더리 안에 딱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딱 넘는 순간 그러니까 이제 인간으로서 제 영역이 침범당하는 느낌이 약간 있어요. 그래서 인공지능을 저는 싫어요. 요즘에 로봇 동영상 많이 있잖아요. 로봇 동영상 중에 이제 너무 사람처럼 움직이는 로봇 싫어하고요. 그 다음에 사람인 것처럼 만들었는데 사람이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 나오는 동영상들 있잖아요. 요즘에 그 패러디 동영상 말고 거기 보면은 이제 걸어다니는 로봇도 있고 뭐 개처럼 생긴 로봇도 있고 별게 다 있는데 얘네들 중에 진짜 이상한 제가 제일 이상하다고 느낀 게 뭐냐면 사람처럼 만들었어요. 근데 얘가 앞뒤가 없어. 앞으로도 걷고 뒤로도 걷는 거예요. 제가 보는 그 경계를 바로 딱 넘은 거거든요. 로봇이 사람처럼 생겼으면 사람처럼 앞으로 걸어가기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얘는 뒤로 걷는 것도 너무 자연스러운 거야. 그럼 이거는 좀 이상한 거죠. 그래서 사실 저는 인공지능이라기보다는 머신러닝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의심하는 바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전에 우리가 교육 시스템에서 배운 후진 방법들 있잖아요. 책에 있는 거 외우고 점수 따는 거. 이거를 없앨 기회를 만들어줬어요. 이제 드디어.
예전에 하던 방식.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받는 현대적인 교육은 다 산업혁명 시대 거기에 익숙한 사람을 만들기 위한 교육이 여태까지 꽤 오랫동안 지속돼 왔는데 아 이제 그런 일률적인 프로세스가 중요하지 않게 됐다는 것을 이제 증명해내기 시작한 거예요 인간이. 그래서 머신러닝이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꽤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태까지 못 보던 새로운 거, 새로운 혁신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단 한 가지 문제는 머신러닝의 선택한 어떤 결과가 설명이 아직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둑을 뒀는데 얘가 왜 이겼는지 모르는 거야. 딥마인드가. 자기네가 알고리즘을 만들었어요. 러닝을 하고. 그래서 바둑 이겼어. 근데 왜 이겼는지를 자기네가 설명 못 해요. 그러니까 설명이 가능하지 않은 영역이 이제 깊어지면은 이제 무서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이제 제가 인공지능에 대해서 약간 경계하는 포인트입니다. 됐죠? 개인적인 질문 있으면은 제가 조금 있을 테니까 질문하셔도 되고 아까 우리 슬라이드에 42 스쿨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제가 브로셔를 몇 장 갖고 있으니까 가져가셔도 되고요. 예. 오늘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